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태평소를 한번 진짜로 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시간에 칠음계를 이용해서 태평소 개 이름, 운지법 등을 알아봤는데요.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낮은 시부터 차례대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부실 때는 허리 펴주고 가슴 펴주고 이 상태에서 태평소는 바닥과 수평하게 딱 똑바로 들어줍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시, 도레, 미, 파솔라, 시, 도레, 미까지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제 높은 레까지 불었죠. 높은 미를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자, 이렇게 불어봤습니다. 원래 처음에 입을 풀고 연습할 때는 요 음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도, 시, 도레, 미, 파솔라, 시, 도, 시, 레, 미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게한 번, 다음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한 번, 이렇게 한 세트를 하나의 연습으로 치고요. 요걸 한 3세트 정도 하면은 저는 입이 풀려가지고 괜찮더라고요. 이제 태평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요 사이클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운지법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 막아준 상태입니다. 왼쪽 손 3개, 오른쪽 손 3개, 다 막아준 상태로 낮은 시 불겠습니다. 이렇게 쭉쭉 불면서 올라갈게요. 네, 이렇게 해서 태평소 운지법 그리고 소리내기를 해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가장 간단한 가락인 아리랑을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